네, 여기는 파타야 강입니다. 파타야 강 센트럴 파타야고요. 네, 파타야 강 소이 13입니다. 파타야 강 소이 13이고요. 네, 입구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이 골목은 소이 부아카오라고도 하죠. 자, 소이 13입니다. 자, 입구에는 티티 카란시 환전소 있고요. 아, 약국이 있습니다. 자, 소이 부아카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는 마사지 샵들이 많습니다. 마사지 샵들이 많고요. 네, 세탁소가 있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유난히 마사지 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숙소들이 있습니다. 자, 좀 안으로 들어오면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패밀리 마트 있고요. 바버스 샵, 이발소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저렴한 바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바들이. 자, 저렴한 숙소들도 많고요. 자, 현재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소이 부아카오 골목의 모습입니다. 자, 곳곳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고요. 레스토랑, 바가 있습니다. 자, 이발소가 많네요, 의외로. 마사지 샵이 있고요. 자, 약국. 세븐일레븐. 역시 소이 부아카오는 술집이 많습니다. 역시 또 세븐일레븐이 또 나왔네요. 저기는 과일 가게가 있네요. 네,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많고요. 바, 술집. 역시 자유롭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술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저렴한 숙소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숙박하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발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티티 크런치 환전소 있고요. 자, 소이 부아카오 골목 토요일 오후 5시 모습입니다. 역시 또 세븐일레븐 또 나왔습니다. 세븐일레븐이 골목에만 한 5-6개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밀리마트가 2개 정도 있고요. 자, 곳곳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있고요. 방콕뱅크가 우측에 보입니다. 로컬 햄버거점들도 보이고요. 자,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차량들이 좀 붐빕니다. 그래서 이쪽 골목 통과할 때는 조금 막히는 상황입니다.
소이 부아카오 토요일 오후 5시의 모습입니다. 자, 약국들이 있고요. 자, 바들이 있습니다. 자, 편의점이 앞에 있습니다. 역시 오후 5시가 되니까 술집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경점이 있고요. 약국. 자, 곳곳에 술집들이 있죠. 레스토랑이 있고요. 자, 마사지샵. 패밀리마트가 있습니다. 환전소가 앞에 보이고요. 자, 여기도 세븐일레븐 또 있습니다. 자, TT 크런치 환전소가 있고요. 자, 파타야 시티 하스피털, 파타야 시티 병원이 소이 부아카오에 있습니다. 마사지 샵들, 로컬 레스토랑들 보이고 있고요. 자, 또 세븐일레븐 또 나왔네요. 자, 코인 세탁방도 있고요. 역시 여기도 인도 요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파타야를 접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레스토랑들, 러시아어가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인도 저쪽 이슬람계의 언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파타야가 우측에 있습니다. 역시 또 우측에는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런드리샵, 타투점이 있습니다. 1박에 400바ht, 500바ht 하는 저렴한 숙소들이 소이 부아카오, 파타야 사이 쪽 가까이 많습니다. 400바t, 500바t, 뭐 5,600바t이면 묵을 수 있는 저렴한 숙소들이 많습니다. 자, 소이 부아카오 끝지점이고요. 자, 끝에는 시장이 있죠.
자, 쓰이 부아카오 끝지점에 왔고요. 끝지점은 파타야 사이입니다. 자, 끝점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고요. 자, 파타야 사이. 여기는 파타야 사이 20성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길 건너에는 카시콘뱅크가 있습니다.